두 번째 연사이신 김주영 과장님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과장님께서는 경월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2003년 한의학정책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고자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에어비스로 연결하여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럼 한의학산업육성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주영 과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장 김주영입니다. 오늘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오늘 현장에 참석해서 좀 여러분들의 열기도 느끼고 또 저희들 한의학산업정책에 대한 또 시리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제가 바깥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발표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우선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선 발표드릴 주제는 한의학 산업의 육성 정책의 방향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정책의 또 환경과 최근의 주요 성과와 저희들의 한계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의 방향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우수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책 환경입니다. 우리 한의학과 관련된 정책 환경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고령 인구의 증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5.7%에서 5년 뒤인 25년이 되면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2070년이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통계가 지금 이제 나와 있고 이에 따라서 인구 100명당 부양을 해야 될 노인의 수도 우리 20년에는 100명이 22.8명을 부양을 하면 되지만 2070년이 되면 100.6명 즉 100명이 100.6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만성질환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만성질환 진료인원이 총 1,68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것이 2020년에 한 200만 이상이 늘어서 1,891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도 2016년 26.1조 원에서 2020년 36.2조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12개 질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02년도에 사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 15년도 메르스,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2019년도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또 의료비도 계속 늘고 있다는 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공급하는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한방병원 479개소, 한의원은 전국에 약 14,526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사실상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한방병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31개에 불과했었는데 2021년도에 479개소로 연 11%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을 공급하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한의사가 26,788명 그리고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하는 총 정원이 1년에 75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의가 8개 과목이 있는데 3,432명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약사가 2,888명, 한약조제 약사가 24,974명으로 한의학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한의학 이용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의원의 건강보험
한의원에 찾아가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인원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은 약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 한의원에 주로 오는 목적도 과거에는 뭐 보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한약적 위주였다면 지금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염좌, 중독, 외상 이런 쪽에 이제 좀 이렇게 뭐라 좀 치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대신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뭐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이용이 한의원인 한방병원은 이렇게 침을 맞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지 한약을 먹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은 자꾸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의학 건강보험인데요. 왜 그러냐 그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게 한의학을 이용할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건강보험에서 그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에는 4.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3.4%로 약 한 6%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약 54% 정도, 그리고 한방병원은 이보다 더 낮은 35%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우리 의과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어가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10% 이상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민들이 한의학을 이용하면 할수록 자기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동차 보험 쪽은 한의학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소보험 청구는 청구 비율은 한의원이 전체 한의원 중에 한 52.5% 정도, 한방병원의 96%가 지금 장소보험 환자를 보고 있고요.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한의원의 경우에 약 19%, 그리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26.7% 정도로 급속도로 장소보험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어떤 그런 수지 악화에 한방이 이게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 기업들과 이제 R&D 투자를 좀 봐야 되는데, 한의학 매출액 1억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에 약 절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매출 1억도 안 되는 데가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민간 투자는 거의 없고 정부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의학 R&D 투자는 약 1206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전체 R&D 23.8조 원의 약 0.5% 수준이고 보건의료 R&D 2.1조 원 중에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기준인데요. 한방의료 이용 실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 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사람은 약 70% 정도가 됩니다. 되고 한 70%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조사했을 때는 약 73.8%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한방을 이용해봤다는 사람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게 94.5%, 그리고 건강 증진 쪽이 13.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방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즉 경험이 없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걸 못 느끼겠다, 내가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과 다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가 전체 약 70% 이상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한방 의료 목적에서 제일 큰 거는 쉽게 말하면 관절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다리를 삐었다거나 했을 때가 72%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로도 나눠 볼 수 있는데, 외래 환자도 마찬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방 의료 한의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 9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들 중에서도 질환 치료가 약 68% 정도,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가 34.3% 정도로 해서 사실상 질환 치료와 교통사고 치료에 대부분이 입원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큰 것이 맨 앞쪽에 보시듯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강화, 즉 그 보험에 좀 적용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1번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한약도, 한약제나 한약도 건강보험에 들어가야만이 국민들이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부담이 줄어들어야 소비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전통 보안 대체의약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약 816억 달러에서 2030년이 되면 2800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약 15%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경우에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관심에 대한 증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는 어떤 이런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전통 보안 대체의약들이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 지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열심히 지금 중약을 키우고 있고, 일본도 비록 그 일본에는 그 전통의 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이 없습니다만, 여기는 일본 의사들이 합니다. 그 의사들 중에 약 80% 가까이가 전통의약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실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의약 수요 시장이고요. 유럽 쪽도 약초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어떤 보안 대체의약들을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의학에서 주요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의 보장성입니다. 일단 2017년도부터 그 한의학에서 제일 크게 차지했던 추나요법이 이제 건강보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작년이죠. 2020년 11월부터 세 개 질환에 대해서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 질환, 즉 중풍 후유증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의한협진이라고 해서 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협진을 하면 좀 싸우지 않고 서로 협진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9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약 9만 명 정도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과의 한 65% 이상 보장성에 대해서 한의학은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아직 보시면 되겠고요. 추나요법 정도 아직은 제한적 급여 기준이라서 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의학의 안정성 관련인데, 2015년도에 모든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적 큐품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됐고, 이에 따라서 HGMP 업소가 2015년 70개소에서 2019년도에 151개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원예 탕진실도 이제 인증제가 도입이 됐고요. 1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한약 규격품에 대해서 바코드 부여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불법 한약제, 그런 유통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어서 한약제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한약 규격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예 탕진실도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전체 약 80여 개 중에 9개만 지금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 R&D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특허라든지 제품화 국내의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에 비해서 R&D 투자 규모가 전체 국가 R&D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산업 육성에서도 한의학에 이제 전문화된 한약 제재 전문 생산 시설과 그리고 GLP 독성 실험,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있는 표준 탕진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점은 지금 현재 시설 규모와 인력이 너무 작아서 아직까지
이것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한계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 세계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등이 보면 2015년도에 13,000명에서 19년도에 약 23,000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대폭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따른 그 외국인 환자 감소를 조금 더 좀 회복할 수 있는 좀 대책이 지금 시급히 절실한 이런 상태입니다. 앞에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한의학이 취해 나갈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학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는 일단 1번이 보장성 강화, 즉 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향 협진 등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제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원예 탕진실 인증제를 개선해서 좀 더 많은 원예 탕진실들이 인증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한의학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서 그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도 한의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한의학을 국가 신성형 농역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즉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한의학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의학 세계화를 추진해서 마켓을 넓히는 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한의학의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R&D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한의학 정책의 중요한 추진 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백 건강보험 쪽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질환에 불과하고 이것도 결국 그 어디야 한 명당 11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처백 건강보험에서 약가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내가 100만 원치 약을 사서 환자에게 투여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처백 건강보험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세계 상병명당 쓸 수 있는 한약제의 총 가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경통 같으면은 뭐 62,000원, 뭐 그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도저히 국산 한약제를 처방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산을 써야 되는데 수입산을 썼을 때 이거는 양심의 문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의사들의 지금 반발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3월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처백 시범 사업을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본 결과 회원들의 약 70%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처백 건강보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런 몇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약제를 대량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처백 건강보험이 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대안을 참 모색을 해서 저희들이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의향협진 사업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원예탕진실 앞에서 요새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의학을 잘 다루지 않고 거의 제약회사 수준의 안전성과 또 그런 것들을 갖춘 원예탕진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탕진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들을 모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한약 제조 등을 개발할 때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한국한의학진흥원이라는 저희들이 만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 R&D 쪽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금 그 표준 진료 지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화에 따르는 R&D 쪽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든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한약재의 어떤 다양한 품종 개발 이런 쪽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일단 과기부하고 공동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의학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R&D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신제품들을 개발하는 R&D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농림부나 농진청하고 복지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한약재 개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R&D 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세계화 쪽에서는 WHO를 통한 어떤 그 WHO와 그다음에 WPR로 등을 통한 어떤 그 한의학의 지속적인 해외 홍보 그리고 이제 일단 한의학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이 안 되는데요. 한의학 세계화 쪽에서 이때까지 한의사들이 제일 잘못했던 것이 좀 진출이 용이한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먼저 진출에 들어갔는데 결국 약이나 의료기기 쪽에서 부딪히는 것이 외국의 어떤 사례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진출이 그렇게 이렇게 성과를 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미국 그 UCI 쪽에 있는 그 곳에 우리 그 한방 진료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 우수한 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우수한 약의 어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연구 용역의 결과인데요. 한의사 약 306명이 참여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11월 23일부터 25일 동안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우수한 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약 규격 부문 모든 한약이 다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용 작물로 재배가 된 그 한약재가 생산이 되게 되면 HGMP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의약품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맞는 것만 규격품이 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용으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규격 기준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약전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성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인 시험법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합성 의약품들과 삽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약재 품질에 대해서 한의사들에게 환자가 도대체 부정적 질문을 몇 번이나 하냐 물었을 때 한의사의 약 76% 이상이 월 한 2.7회 정도 환자들로부터 부정적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 했을 때 원산지가 1위였고요. 중금속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이 3위였고요. 즉 원산지 허위 표시가 없어져야 되고 중금속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해야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약 규격품 제도에 대해서 어느만큼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측도 중에 약 2.2점으로 나왔습니다. 즉 그냥 뭐 평균적으로 만족한다 정도 수준이었고요. 품질의 균일성이 그 품질이 균일하다라는 분이 응답이 31% 정도였고 아니다 차이가 있다 규격품마다 26.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재배 방법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분이 61.8%였고요. 재배 지역이라든지 재배 연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규격품 제도를 통한 안전성 관리 제도가 얼만큼 잘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1.3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규격품에 좀 표시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재배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됐는지 GAP로 재배됐는지 일반 재배인지를 좀 표시해 달라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섞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GMP 업소들이 사실 이걸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도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품 품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봤고 이 기업품 중에서도 품질의
좀 우수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요. 한약재 재배 방식의 차이는 유기농, 무농약, GAP 일반 재배로 나눠서 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한약재 품질은 한약재 재배 기간, 즉 1년근이냐 2년근이냐 3년근이 달라질 수 있고 한약재 품종과 기원의 차이에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공 방법에 있어서 즉 기계 건조냐 자연 건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수한 약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관련 단체와 협의 또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는 한약재는 양약과 달리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품질의 차이가 있다.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약 제도로 규품 제도를 일부 보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재 품질 차이는 결론적으로 볼 때 재배 기간과 품종 기원이나 가공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 누구는 뭐 예를 들면 환기를 예를 든다면 누구는 2년근 이상이면 된다 그러고 누구는 뭐 5년근이 좋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재배 기간이나 품종 기원 가공 방법이 학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명확한 품질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배 방법은 농림부에서 다행히 뚜렷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제도 쪽에서 우수한 약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그러면 일단 우수한 약 기준은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것을 일단 우수한 약으로 보자라고 했고 재배 기간과 품종 기용 가공 방법은 사업단이 민간 자율로 결정해서 하되 우수한 약 심의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한의사의 다양한 우수한 약 수요를 높여보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수한 약은 이렇게 약효의 우수성보다는 안전의 우수성으로 먼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수한 약 제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한 약의 제도는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한약 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수한 약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4% 정도가 알고 있다 그랬고요. 뭐 당연히 뭐 21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사용 경험도 마찬가지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약 사용 의사는 그 대신 미래에 써보겠다는 분은 64.7%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의사가 전혀 없다는 분은 6.5%였고요. 있다는 분은 규품보다 좀 더 우수한 한약재를 환자에게 투여해서 신뢰도를 얻겠다는 것이었고 나는 이거 우수한 약 안 쓴다는 분은 이게 가격이 비싸서 원가, 처방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 하나 하고 이거에 대한 뭐 이게 우수한 약이라고 해서 품질이 좋을 거다라는 신뢰가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용을 하겠다는 분도 지불 의사는 규약품을 100으로 봤을 때 약 120에서 140 정도 수준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즉 만 원이면 12,000원 내지 14,000원 정도를 낼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수한 약의 어떤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재배 방법을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과 재배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고 품목은 다빈도 처방 한약재 쪽을 많이 이제 선택을 우수한약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수한약의 명칭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54.9% 뭐 그냥 유지하자가 9.5%였는데요. 바꾸자는 쪽은 친환경 한약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48%, 그럼 프리미엄 한약이 28%, 명품 한약은 12%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 한약이 되는 그 순간부터 GAP라든지 다른 어떤 재배 방법으로 나오는 한약재는 이게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쓸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수한약 제도가 한약 품질 및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가 71%고요. 빨리 품목과 수량 확대를 해야 된다는 쪽이 많았습니다만 우수한 약 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뭐냐니까 이 우수한 약 때문에 일반 기업품이 마치 열등한 제품으로 보인다, 오해받는다
게 있었고요. 또 처방 원가가 많이 상승한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우수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물어본 거는 GAP 재배 한약제를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GAP가 포함이 되면 일단 가격이 저렴해지고 공급량이 확대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GAP라는 것이 원래 농산물의 생산물들 등까지 안전성 확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GAP가 우수한약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의미상 맞다라고 봤고, 친환경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부정적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일반 재배와 차이가 뭐냐, 차이점이 불명확하다. 안전관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반 재배라고 해서 안전관리를 안 한 게 아닌데, 이제 이런 것과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우수의 개념을 안전도 우수해야 되고 유효성도 우수해야 되고 품질 관리도 우수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전체를 봐야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사용 의사가 미래 장참 써보겠다는 분이 65% 정도 되고 사용 의사가 거의 없다는 분이 65%밖에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친환경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국유품 대비 약 150%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불 의사는 국유품 대비 120에서 140 수준입니다. 한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동일 품목도 친환경으로 재배하게 되면 가격이 최하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뜁니다. 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지불 의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한약을 쓰고는 싶지만 지불 의사는 낫다라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 건강보험에서 원 자재값을 100%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불 의사에 맞도록 되거든요. 국가가 전액 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연 과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현장의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연 과장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로는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한약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의료의 정확한 정보 제공, 그런 협진 뭐 이런 쪽이 많이 정책적인 그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 이제 R&D 하는 사람을 볼 때는 한방의 과학화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 산업 R&D 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좀 보면 R&D 쪽에는 비교적 그 예산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투자도 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적으로 우리 질문자님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약 R&D 쪽이 저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는 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 한방 그 한의학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높은 효능, 고효능의 어떤 한약제 성분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신속한 원산지 감별 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에 좀 빠졌는데 그 4차 종합 계획에 지금 그 농림부와 농진청이 맡고 있는
네 개의 과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다양한 어떤 한약재의 그런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농림부에서 올해 기획 연구를 한다 그러던가 하여튼 내년인가 기획 연구를 해서 좀 총 사업비 1000억 정도의 어떤 그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복지부나 필요하면 식약처라든지 또 그 기초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 연구원이 있는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 좀 본 부처가 공동으로 그 한약재 관련해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정말 진짜 좀 그 좀 새로운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외 시장으로 진출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은 너무 좁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 즉 미국 시장을 우선 뚫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약 제재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그 몇 가지 그 처방들이 있습니다. 처방들이 미국에 가면 의약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OTC라 그래서 일반 의약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한약 제재가 OTC인데요. 일반 의약품인데 미국에 지금 OTC로 등록되어 있는 한약 제재 품목이 약 20여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5개를 저희들이 진출을 시켰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됩니다. 되게 되어 있고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동남아 시장과 러시아, 유럽 시장이 같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한번 좀 빅 프로젝트를 하나 짜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한국야동성화학회 김동희 회장님과 김주영 보건복지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연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